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저번에 오늘의 집 하울을 했었잖아요. 이제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가구들 이런 거좀 구매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만족스럽게 또그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조그만 스튜디오를 룸투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인테리어 구매했던 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거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일단 제 방에서 나가면 이거 저번에 그때 구매했던 슬리퍼인데 진짜 잘 신고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편하고 되게 귀여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보면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짜란 이런 느낌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커튼 곡선 레일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이제 웬만해서 영상 촬영할 때는 이렇게 커튼을 닫고서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또이 커튼 설명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진짜 주름도 진짜 안 가고 변색도 잘안 되는 느낌이에요. 원단 너무 부드럽고 그다음에 암막이 생각보다 잘 돼가지고 빛이 이렇게 통과하거나 비치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것도 진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색깔이 되게 약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그런 아이보리 색이에요. 그리고 요 쇼파는 이제 좀 가끔 종종 물어봐 주시는데 요거는 옛날에 여기 집에 이사 올때 한샘 인테리어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했던 거라 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요거는 모델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는 못 드렸었어요. 2인용 쇼파에다가 이제 요 패브릭을 깔아줬는데 요거는 3인용 커버였어요. 쇼파 커버. 근데 이제 저 쇼파 커버가 광목 재질인데 약간 자글자글 주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빈티지하면서 약간 예쁜 느낌을 이렇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약간 러프하게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패브릭 포스터입니다. 패브릭 포스터 요거는 쇠누아 파리즈에서 구매를 한 건데 뭔가 초록색이랑 하늘색이 좀 조화롭게 잘 있는 그래픽이어가지고 요걸로 구매를 해줬어요. 근데 요새는 좀 요런 패브릭 포스터가 또 예쁜 게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다양하게 찾아보고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쁜 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거. 요겁니다. 요거는 댄스에서 구매했던 쿠션 커버예요. 원래 쿠션은 기존에 있었는데 커버가 너무 안 이뻐가지고 요 커버를 두 가지를 구매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주황색이랑 파란색 홈 스위트 홈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댄스라고 이런 그래픽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스튜디오 공간을 약간 색감을 화이트하고 블루를 좀 포인트로 생각하고서 구성한 공간이어가지고 요 커버들이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쇼파 앞에 요 테이블을 놔줬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기본 정사각형 테이블이에요. 요 화이트랑 까만색하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화이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화이트 인테리어 이렇게 하신다면 굉장히 무난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이쪽 공간으로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OEN 퍼니처에서 구매했던 모듈 선반입니다. OEN 퍼니처 맞나? 하여튼 여기 이제 추가로 유리 두 장을 더 해줬고 그다음에 화이트로 색상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한 기본 가격에서 4만 원 정도 더 추가됐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일단은 유리라 가지고 굉장히 좀 깔끔하고 빛이 비쳤을 때 굉장히 예뻐 가지고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은 조금 어수선하긴 한데 원래는 제가 이제 유리병 같은 거를 좀 좋아해 가지고 저쪽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지금 꽃병으로 써 가지고 지금 잠깐 저렇게 조금 어수선하게 두 번째 칸이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을 여기다 이렇게 좀 진열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요 나이키 신발 상자 있죠. 요것도 뭔가 색감적으로 좀 포인트가 될것 같아가지고 요쪽에다가 한 켠에 진열을 또 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때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던 책 모형을 이렇게 진열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일단 요거는 그때 구매했던 선셋 조명이에요.
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빛이 나가는데 또 이거 필터를 또 갈아 낄 수가 있어가지고 다양한 느낌으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얘가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장 스탠드로 사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그마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보시면은 요거는 케어베어 무드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거 동생이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여기다 진열해놓은 건데 밑에 이렇게 버튼 누르면은 불빛이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무드등으로는 잘 안 쓰고 그냥 딱 요 빛 안 나오는 요 상태가 더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열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때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던 이것도 이제 컵이랑 컵받침 세트, 쿠션 컵받침 세트인데 요것도 이렇게 장식처럼 신여놨어요. 뭔가 색감이 이렇게 파스텔 톤이어가지고 되게 귀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영상도 찍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인 팬텀을 이제 인센스 챔버로 만든 거예요. 그 향 피우면은 이게 구멍에서 향이 연기가 막 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좀 가격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끼는 마음에 요걸로 향은 잘 안 피우고 향은 다른 걸로 피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 저번에 영상에서 만들었던 폼 거울, 우레탄 폼 거울인데 근데 이제 요 우레탄 폼이 좀 시간이 지나고 햇빛 많이 받고 이러니까 색깔이 굉장히 변색이 잘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처음엔 하얀색이었는데 거의 지금 버터색처럼 됐어요. 또 이거 색깔대로 또 은근히 다른 소품들이랑 어울리긴 하는데 하여튼 변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게 또 그 불에 굉장히 잘 탄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뭐 향초나 향 피우는 거 이런 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지금 포스터를 걸어놨어요. 포스터는 이제 꼬꼬핀으로 고정을 해놨어요. 요게 이제 실크 벽지여가지고 좀 테이프가 잘 안 붙는 재질이어가지고 저거 아무리 붙여도 떨어지더라고요. 꼬꼬핀을 아예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고 이렇게 이 포스터는 전에 그 전시회 갔을 때 굿즈로 받았던 포스터 이렇게 걸어놨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한 4절인지? 그 정도 사이즈 되는 포스터인데 이렇게 걸어놨어요. 굉장히 그 수영장이어가지고 좀 청량감 있는 느낌도 들고 여름에 특히 정말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가 지금 약간 블루가 포인트잖아요, 색깔이? 그래가지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공간은 시즌별로 조금씩 포스터를 교체해주면서 또 느낌을 또 색다르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옷도 많이 물어봐주시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생일날 선물 받았던 턴테이블이에요. 크로슬레이라고 이제 턴테이블 브랜드 중에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 여기에 라벤더 색상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같이 되는 기종이라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턴테이블 자체가 그렇게 막 음질이 막 좋거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냥 진짜 되게 레트로하고 아날로그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거라서 음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인데 근데 인테리어용으로는 진짜 굉장히 멋스럽고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턴테이블 진짜 예쁜 것 워낙에 많아가지고 요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저번에 같이 만들었던 폼미러 이거 대형 거울이랑 또 요 의자 요것도 이제 이케아 의자였는데 요거 같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집에서 같이 그때 구매했었던 그 까눌레 이거 뭐라 그러지? 스툴이에요. 요거 근데 진짜 생각보다 단단하고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구멍이 나 있거나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들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튼튼하다는 점. 그리고 요거 이제 요거는 남는 선반에다가 이렇게 식물들을 키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서 보면은 요런 공간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요 각도에서 많이 제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많이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각도에서 룩북 찍을 때 이런 각도도 또 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좀 되게 다른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때 구매했던 라탄 러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헤링본 문양이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딱 차분하게 이렇게 뭔가 톤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가 그때 구매했던 이유가 사이즈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그만 거부터 큰 거까지 좀 다양하게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 요 사이즈로 골랐었는데 요 촉감이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근데 딱 보여줬을 때는 만져지는 촉감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라서 되게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울 뒤에는 제가 잘 사용하는 조명들을 이렇게 숨겨놨어요. 잘 안 보이네. 하여튼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가니 스튜디오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공간이 막 그렇게 엄청 넓진 않은데 근데 이제 여러 느낌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촬영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희의 스튜디오를 소개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